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한수 배워보자 아.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그냥 채팅창에 써주셔도 돼요. 어차피 제 방송은 조용한 방송이라 채팅 많지 않기 때문에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풀매! 풀매, 풀매 해야지. 돈 받았으면 해야지. 네네,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돈 받았으면 해야지. 제가 사실 막 피드백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런 풀매 피드백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돈 받으면 해야지. 아, 해외대회 나가고 싶다. 해외대회 나갈 때가 재밌었는데, 진짜. 2019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일본이랑 태국은 갔다 왔거든요. 아시아에서 하는 거는 여행 겸 해서 다녀온 거야. 아니, 이거 와이파이 실합니까? 이분 맞으세요? 왜 랜선을 꽂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아마 매칭을 안 할 텐데. 매칭 잘 안 되지 않아요? 와이파이? 사람들이 다 거절할 것 같은데. 랜선이 멀리 있다. 랜선이 한 10m 이상 멀리 있나요? 10m 이상 멀리 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아 그래요? 아 10m 이상 멀리 있구나. 그러면 이제 기업용 랜선 잘라서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라운드 1 파이트. 근데 와이파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와우. 아이고. 와, 나 진짜. 에? 아이고. 라운드 3. 파이트. 아, 늦었다. 아, 되게 좋고요. 아, 대시 마시고요.
에이 너무 빨리 쓰다. 하시는데 적당히 무리 안 하고 잘 내미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알려드리려고 하려면 못해도 두세 판은 봐야 돼. 그래도 오셔가지고 게임 하는 거 보니까 안 쫄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플레이를 확실하게 하고 계시네 지금. 안무릎이요? 안무릎은 제가 더 카운터 많이 났어요. 팩트! 팩트! 안무릎은 멀티가 더 카운터 많이 나. 디즈 워치 애니 오브 더 시어 토너먼트? 노. 노. 난 예. 브라팡 마무리? 아, 그거는 조금 그 감도 있어야 되고요. 대시 타이밍은 진짜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는 좀 힘들어요. 나이스. 아, 이게 좀 아쉽네. 나이스. 어이구. 요거는 연습을 하셔야겠네. 대시잖아. 플러스 달아서 게임이 안 돼요. 나이스 콤보. 오케이. 홀로그램 고생하셨습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형.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하이 베리베리 하이. 호구형 방송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영어로 많이 써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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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Was that funny father streaming? Hello, hello. Follow, 감사합니다. Follow, thank you. 세븐에 입문하셨어요? 와,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 세븐에 입문하신 거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But very, very funny. 아, 오케이. Father is so nice guy. Very cool. No way. 아, 너무 높아요. 뒤에 떴을 때는 좀 더. 오메. 아, 안 돼. 마이너스가 너무 커요. 2, 3 RP가 마이너스 너무 커서 그 다음에 횡치고 뭐 내밀면 안 돼. Many Korean streamers are very nice. 아, I agree. Yes, yes. That's right. Hello, thank you. Follow,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Round 3. Fight. 16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16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팔로우 땡큐.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고요. 뭐 봤어요? 19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팔로우 땡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내밀었어요. Except Poltan. I hate. Why? Why hate? Why hate Poltan? 폴탄! 폴탄 is good guy too. My friend, my friend. Only joke.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just joke. Cool. 폴탄, 폴탄 있어. 폴탄, 폴탄 쿨, 예스. 킹, 아마 킹.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라운드 1. Are you teaching who man Brian? Yes, yes. I will give feedback. Nice, nice. 어, 반시계 치는 거 좋네요. 아, 이거 좀 길게 써야 돼. 거리에 따라 다른데 길게 끌었었어야 돼, 방금. 까비 까비 좀 멀다 싶으면 끌어뒀어야 돼.
Fight. 와우. 아이고 콤보. 콤보가 좀 아쉬웠네요 방금. 방금같이 레이지 드라이브 그거 그 정도 각도에서 맞았으면 차라리 그냥 벽에 안 닿게 하는 마인드로 행치고 뻑 포트리포 했어도 죽었을 거야. 레드를 맞췄을 때 상대방 피를 봐야 돼요, 피를. 아, 이 정도 콤보 쓰면 죽겠다라는 게 여기서 입력이 돼야 돼, 얘가 떨어질 때까지. 요 정도 쓰면 죽겠구나라는 마인드로 써야 돼요. 레이지 드라이브 맞춘 다음에 생각보다 생각할 시간 많거든요. 상대방 피를 딱 보고 떨어지기 전에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이 정도 콤보를 써야겠다. 들어가려는데 원투로 끊겨서 너무 힘들다. 그럴 땐 이제 원투까지 가드를 하고 후 상황을 봐야죠. 상대방이 원투로 가드 시키려면 뭘 하나. 브라이언은 많이 봐야 돼요. 가드를 일단 땡기면서 봐야 돼. 얘가 먼저 막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성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들어가서, 아, 얘가 이렇게 할 때는 가만히 있더라, 이렇게 할 때는 개기더라, 요거를 파악해서 한번 피하고 때리거나 아니면 몰아붙일 때 확실하게 몰아붙이거나 그거를 해야 돼. 아, 리프트 밀었어. 그래서 콤보 브라팡 때리면은 아깝죠. 브라팡 때렸어야 되는데. 나이스하고요. 이거 맞았네. 좀 급해 지금. 뭔가 급해요. 이렇게 뚫었어야 되네. 거리가 노벽광을 해갖고 마하펀치를 노벽광을 때리고 싶을 때는 내가 딱 시작하는 시점부터 거리를 봐야 돼요. 가까우면 바로 써도 되지만 보통은 멀거든요. 그래서 끌어쓰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이럴 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상대방이 굳었잖아 지금. 어떻게든 한번 허친 거 때리려고 계속 간을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긁어야 돼. 한 번씩 긁어줘야 돼. 너 한 번만 허쳐라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긁어주는 거야. 계속 가드를 붙이고 있잖아 상대가. 한 번 허치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ERK나 뭐 ELK 뭐 청소부 이런 걸로 갉아먹은 다음에 빠져줘야 돼.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때리고 한 번 또 하다 또 때렸다 다시 빠져주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이대로 맞다가 죽겠는데 그러다 한 번 내민단 말이야. 그거를 보아크러셔나 제터퍼로 띄워서 역전각을 봐야 돼요. 아니면 손마라도 쓰든지. 저는 보통 손마를 많이 씁니다. 손마 다음에 뻥발 때리고
그 다음 후 상황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를 봐야 돼. 레이지 드라이브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하체트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야 이제. 자, 다들 한 다음에 너무 급해요 지금. 계속 맞잖아. 여기서 맞으면 안 된다고 이게. 잽이 맞으면 안 돼요. 잽잽을 했을 때 맞으면 안 돼. 더 참아야 돼. 아 이거 내밀어서 그래. 안녕하세요. 아니요 시참까지는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후원을 받아서 풀메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시청자분이 풀메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피드백 겸사겸사 하고 있어요. 신규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땡큐. 오 방금 피한 거 좋았어요. 세타포! 와 100점! 아! 콤보 빡점! 자 이렇게 옆벽일 때 거리 재는 거를 한번 볼게요. 아까도 뜬금없이 플라잉이 나와가지고 좀 놀랬어. 여기 거리감이 없잖아 지금. 옆벽으로 압박하고 있을 때 거리감이 없어요. 유어 브라이언 이 세임. 유어 브라이언 가 땡큐. 땡큐 땡큐. 땡큐 포 팔로잉 앤 왓칭. 내민 타이밍 너무 일정해. 안 맞네. 오케이. 콤보. 이건 뒤에 말을 넣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브라팡이라도 넣는 게 좋습니다. 아, 나이스. 거기서 라이트니 심리가 진짜 은근히 좋아. 잘 쓰고 계시네. 이지연님, 얍삽이 멀티. What does it mean, 얍삽이? 얍삽이를 영어로 뭘로 해? 뭐라고 해야 되지? 오, 나이스. 좋습니다. 나다. 삽이. 얍삽이 means wait. I use transfer. Playing chip. What's mean? Playing chip.
Better than Totos Bryan? Totos Bryan. Who is Totos Bryan? Snakey multi.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Your combos are so creative. I'm playing in practice mode many time. Snake Edge multi? No Snake Edge. Snakey. Snakey. Round one. Snake multi. Oh. Ah, combo. Combo도 아쉽고요. Round 2. 백기. KO. Round 3. Fight. 이거 내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들어왔어. 아, 이거 브라팡인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채팅 저 제 말 지금 듣고 계시면은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멀티 we can see UF3 UCB2 4 please. 아 오케이. I will show you. 자 제가 본 문제점은 첫 번째 거리 감각이 좀 없어요. 브라이언 기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팔로우 땡큐.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좀 조금 더 붙어서 싸워줘야 돼. 하이킥이나 뭐 상대방의 카운터류 기술들이 무서워서 멀리서 쓰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더 들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돼. 안 그러면 멀리서 치면은 더 큰 걸 맞습니다. 지금 계급대에서는 멀리서 허쳐도 막 이렇게 뜨고 이러진 않지만 이게 점점 계급이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플라잉을 허친 거를 막 초풍으로 때리고 막 이래요. 양발 허친 거 초풍으로 때리고 거리 감각을 조금 더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방법은 게임을 더 많이 해봐야겠죠. 게임을 더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상황에 대한 콤보를 조금 더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이키 카운터 뭐 대시잽 이거 좋아요 솔직히. 근데 포3 다음에 쓸 수 있는 안전한 루트가 하나 있어요. 아까도 제가도 몇 번 썼지만 몇 번 썼었지만 그 루트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그 루트를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3 한 다음에 뻑 앞잽 슬라이서 하면 스크류가 되거든요. 이건 전 캐릭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축이 조금이나 틀어지면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 근데 IP 다음에 대시잽이 랭크 매치 안에서 8알 이상 쓸 수 없으면 사실 포3 쓰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도 포3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 저랑 게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저도 포3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4를 쓸 때도 있고 4-3 쓸 때도 있고 뭐 4-3-4 할 때도 있고
네,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그 렉이 살짝 걸리는 게 저도 똑같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렉 살짝 걸리는 거를 본인이 맞춰야 돼요. 이 지금 랭크 매치 환경에 맞춰줘야 돼. 그 딜레이, 약간의 딜레이를 지금 뭐 한국에서 솔직히 한국 안 그 한국 안에서만 그냥 게임 하는 거면 솔직히 그냥 계속 오핑이니까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와이파이를 쓰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렉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을 한 거예요. 저도 당연히 조금씩 걸리죠. 똑같이 걸립니다. 저도 컴퓨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제 컴퓨터가 나쁘진 않아서 뭐 인터넷도 뭐 사실 꿀리지 않는 거 쓰고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인터넷 선이나 뭐 컴퓨터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문제가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면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핑이 막 5핑도 있고 4핑도 있고 뭐 4.5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상황들을 다 해봐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두 판 정도 해보면 같은 계급을 만났을 때 한두 판 정도 해보면 아 어느 정도 좀 딜레이가 있구나 이거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게임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4핑 밑으로는 어지간하면 게임을 안 하긴 합니다. 그래도 반은 다섯 칸이 떠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그나마 좀 돼요. 저랑 하면서 4핑이 뜨진 않죠, 지금. 4핑이 뜨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세븐을 오락실에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락실에서 하면은 거의 4핑 밑으로거든요. 스팀 기준으로 해서 4핑 밑으로 가는 그런 핑 상태가 아케이드예요. 오락실이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더 해보면 돼요. 시즌3 입문이면은 오락실에선 안 해보셨네. 기상 13. 그 기술이 참 호쾌하고 좋죠. 저도 그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많이 해보면서 거리 감각을 좀 익혀야 될 것 같고 콤보 각 상황마다 넣을 수 있는 콤보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도발인데 도발 시도는 굉장히 많은데 평소에는 어느 정도 성공률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성공률 정도면 차라리 분살문이라도 때리는 게 낫습니다. 도젯을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분살문을 하다 보면 아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되네. 그럼 그 뒤로 이제 도젯 넘어가는 건데 분살문조차 안 된다? 그러면 도젯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네. 평소에는 물론 저보다 잘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자리가 마련되고 풀매를 하다 보니까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긴장을 해서 좀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일단 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거는 도발은 조금 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평소에는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저는 평소에는 제가 후배님의 랭매를 보지 못하니까 그거는 다 배제하고 지금 본 상황에서 도발 성공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도살문만 잘 써도 게임이 잘 터져요. 아, 도발을 잘 쓰고 싶으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캐릭터에 비해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돼요.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but your voice is so calm. Love it. Thank you. 아, 네. 게임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네네.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서 내밀 수 있는 기술이 스텝 하이킹 말고 다른 것도 충분히 많으니까
다른 걸 더 써보세요. 아웃브레이크 1타라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안 풀린다 그럼 짠손 짠발이라도 써야지. 너무 몰리는데 가드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짠손 짠발이라도 써야 돼. 팔로우 땡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까 외국인이 뭐라 했었는데 Your use of FC Downfall 2-1 is same. I love your match against father. Father rematch? Father rematch? So scared. Round one. Fight. 그렇게 백대시를 하고 있으면 그치 더 들어와야 돼 더.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굳어 있다 그러면 들어와서 하단을 계속 한 번씩 깔아줘야 돼. 이렇게 빠져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으로 몰려 보이죠. 아 이거 거리 너무 멀어요. 라운드 2 파이트. 어 좋아요. 레드를 너무 욱하면서 쓰는 것 같아. 나이스.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방금 거 너무 좋았어요. 하단 한번 딱 긁어주고 하이키로 카운터 내는 거. 인세인 콤보. 아, 분위기까지 해야 되는데. 나이스. 오, 노. 아이고 렉. 아 이 콤보 너무 아쉽다. 한 번 더 합시다. 이게 계속 버그를 고집할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계속 뒤로 일어나고 있잖아.
사이드킥을 맞추고도 상대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낙법을 치는지 오른쪽으로 낙법을 치는지 뒤로 일어나는지 가만히 있는지 그거를 잘 보고 뻑을 쓸 건지 대시에서 하체트를 쓸 건지 대시에서 도발을 쓸 건지 요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이득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파악이 돼야 돼. 상대방이 뒤로 일어나네? 그럼 하체트도 한번 깔아볼까?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이 계급대에서. 근데 막 현상계분들은 뒤로 일어났고 하다가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의자단, 파랑단, 제가 봤을 때 보라단까지도 뒤로 일어난 사람들은 하체트는 거의 배제하는 식으로 뒤로 일어나다 보니까 뒤로 일어나는 거 확인을 하고 하체트를 쓰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거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이걸 보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다시 보기로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임 싸움. 안녕하세요. 내밀어 되겠다 싶을 때가 기본적으로 기술을 맞추면 어지간하면 이득이잖아요. 예. 기술을 맞추면 이득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 몇 프레임인지 기억을 해야 돼, 내가. 뛰어넘는 카운터 많죠. 예, 많아요. 일반 대치 상황에서 플러스일 때도 우겨 넣는 건 내가 상황이 불리하니 한번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겠다 요런 때 한 번씩 써주는 거예요. 자주 쓰면은 곤란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내가 손해가 크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내밀만 하죠. 하이킥 정도. 하이킥이나 뭐 기상무릎을 236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특정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맞고 혹은 가드를 하고 마이너스 한 1에서 3 정도 되면 저는 한 번씩 질러줍니다. 그게 아니면 일단 가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에너지 상황이 불리할 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한 번 정도는 질러줘요. 기술을 카운터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을 질러줘요. 보통 상황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짠순 짠바를 많이 쓰는데 저는 게임할 때 생각보다 짠순 짠바를 많이 안 써가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브라이언을 예로 들면 플러스 3 플러스 2 포3가 맞추고 플러스 2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써주는 거죠. 상대방이 포3 맞춘 다음에 하단을 쓰면은 하단이 14프레임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하이킥을 쓰면 하이킥 카운터가 나오고 그럴 때 한 번씩 질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술 프레임도 잘 알아야 되고 내 기술의 프레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카운터를 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브라이언 기술들의 프레임을 잘 모르시면 프레임표를 달달달 외워야 돼요. 프레임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하나하나 해보면서 아 이거 맞추고 몇 프레임 막히고 몇 프레임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 플레이가 전개가 돼요. 프레임에 맞는 절대 판정 프레임에 맞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따라줌으로써 상대방을 압박 그리고 상대가 굳으면 대시해서 도발. 요게 이제 보통의 제 승리 플랜인데 그게 안되면 프레임을 몰라서 그게 안되면 제가 하는 플레이를 하기는 좀 힘들죠. 상대방 거는 몰라도 무조건 내 거는 알아야 돼. 내 기술들의 프레임은 알아야 돼. 그래야 더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
리프터퍼 막히고 제터퍼는 내가 딸피일 때, 내가 딸피일 때 상대방이 와갖고 어 심리 하다가 하단 쓸까 중단 쓸까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을 때 한 번씩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없고 어차피 막히면 죽는 상황이야. 리프터퍼를 써요. 카드가 됐어. 아씨. 그럼 바로 한 번 더 질러주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 상대방이 오다가 어물쩡대다 맞거든요. 그렇지?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라운드를 역전해서 가져오면 멘탈이 좀 깨져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 라운드는 몰아붙이는 거야. 정신 못 차리게. 크게 가는 건 그런 거예요. 마하킥은 이건 보여드릴게요. 마하킥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하킥을 쓸 때는 물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벽에 몰아넣고 쓰거든요. 벽에 몰아넣고 상대방이랑 나랑 벽을 딱 봤을 때 단시계로 틀어져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정축으로 돌릴 때 사용해요. 너 벽에 갇히라고. 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됐어, 이제. 아, 네. 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상대방이 횡 한 번만 치면은 이 정도 갖고 가니까 뒤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두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 각도에서 가두는 거지. 그냥. 이 정도 각도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정축이 되잖아. 여기서 내가 깃돌들을 가드하고 다시 내가 잽으로 몰아 넣든지 아니면은 이런 걸로 한 번씩 섞어 주든지 아니 이런 식으로 패턴을 써갖고 이렇게 도발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됐을 때 마킹을 쓰고 일단 가드를 해요. 상대방이 나오는 기술들을 봐. 안 나온다. 그럼 잽으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상대방 기술이 나왔어. 나온 다음에 내가 기술을 가드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프리밍이죠 상대가. 그럴 때 잽으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마킹 가드하고 근데 여기서 또 역심리가 또 있어요. 가드를 시켜서 상대방이 헤이아치인데 여기서 갑자기 옆으로 나오려고 귀신권을 이렇게 써. 귀신권이 프레임이 크잖아요? 그런 걸 누릴 때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이것도 은근 먹혀요. 아니면은 이게 불안하다. 가드 시키고 조금 있다가 뒷무릎을 써요. 가드를 하고 있다가 진짜 가드를 조금 하다가 뒷무릎. 이런 식으로 반박자죠. 반박자 요렇게 뒷무릎에 진짜 약간의 상단 회피 판정이 있어서 원잽이 씹히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요렇게 여기 바로 쓰는 것도 있는데 받으시키고 약간 있다가 이러면은 상대방이 업방으로 이제 뭔가 또 내밀겠지 패턴성으로 나오겠지 안 나오네 대시나 기술을 내밀다가 뒷무릎을 카운터가 날 수 있어요. 요런 것도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마악기 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필드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벽이 있다. 내 쪽으로 벽이 있다. 이렇게 끌어놓고 쓰는 거예요. 얘 좀 나오게 해볼까? 나와봐. 요 정도로 대치하고 있어. 근데 이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벽이 있네. 벽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끌어서 뜨는 거지. 끌어서 상대방이 백대시나 이런 걸로 굳어있을 때 이렇게 붙인 다음에 똑같은 심리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 헬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마하킥을 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호밍 성능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벽에 가둔 다음에 한번 사기치려고. 물론 이 패턴을 쓰기 위해선 도발을 잘 써야겠죠. 이걸 잘 써야겠죠. 다들 시켜주죠. 이거 다들 시켜줘. 좋아요.
아드가 돼도 좋으니 일단 넌 갇혀라. 이 마인드. 넌 벽에 갇혀야 돼. 이 마인드예요. 맞으면 좋고 막아도 너는 벽에 갇힌 상황이니까 너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래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야. 카운터기로도 좋죠. 카운터기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패턴성으로 쓰는 거는 저는 요거 하나 써요. 이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거 쓰거든요. 이거 다음에 생각보다 회피가 잘 됩니다. 상대가 우물쭈하다가 또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기술을 이런 가드시 이득 기술들을 가드시켰을 때 상대방이 무조건 해칠 것 같다. 그럼 이런 거 써주는 거지. 더 안전하게 가려면 이거 쓰는 거지. 좀 더 강한 데미지를 주고 싶다. 이거 하나면 이제 뻥발 확정이니까 요거까지 가져가는 거지. 제가 마키가 제일 많이 쓰는 상황은 이거예요.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버리가늠을 잘해야 돼. 버리가늠 이게 헛치면 위험해요. 사이드킥도 제가 전에 유튜브 영상에 한번 올렸지만 사이드킥도 그렇게 안전한 기술이 아니야. 마우펀치 쓰는 바로 안 당할 때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이런 거만 하는 거잖아. 아, 여기 올라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노벽광이 됐는데 너무 멀어. 이럴 때는 여기 끌어쓰는 거야. 이게 많이 끌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쓰면은 요 정도 나가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세볼게요. 아, 자 여기서 자 기준점은 여기 밑에 바닥이에요. 제자리 쓰면은 거의 딱 닿죠. 한 발 뒤로 갔을 때 안 닿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끌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프레임은 조금 느릴 수 있는데 노벽광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끌어 쓰는 거예요. 엄청 많이 끌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66을 입력하고 오른손 최대한 늦게 누르는데 이것도 많이 써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나갑니다. 끌어서 쓰는 개념을 알아요. 이게 처음 거리잖아요. 한 걸음만 뒤로 가도 안 맞는단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끌었으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세 걸음 여기 이쯤이 세 걸음이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건 좀 멀다. 요 정도는 되겠다. 요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노벽광 불안 이 아바펀치는 끌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끌어서 아밥 쭉 오른손
근데 프레임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럼 바로 써줘야 돼. 14프레임 마법펀치를 써줘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고 멀다? 이렇게 땡겨주는 거죠. 이렇게 끌어준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방송을 화요일 금요일 하거든요. 화요일 금요일 7시에서 9시 사이에 키니까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 회사원 화이팅. 네, 화요일 금요일.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방송을 키고요. 하루에 방송을 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정도로 합니다. 그거만 기억하시고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건 어떻게든 랜선을 연결하시는 게 서로 편합니다.